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둘러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발효약초는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그리고 간에도 좋고 당뇨에 좋은 바로 여보십시오. 민들레입니다.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새순은 민들레 새순이고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채취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민들레 특징이 잎끝이 화살촉처럼 뚜렷한 데 특징이고 흰 유즙이 나오죠. 그리고 이 민들레 뿌리는 여보십시오. 부드러운 새순 새뿌리가 모습이고 이 민들레는 여러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꽃대가 올라오고 꽃피기 전에도 이 잎은 새순인데 뿌리는 묵은 뿌리로 이렇게 딱딱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지금처럼 이른 봄철에 올라오는 이 새 잎과 새 뿌리는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김치 담아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필 때는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. 이 민들레는 한방에서는 포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이 노랗게 핀 것도 있고 또 하얀 흰 민들레도 있습니다. 다 같이 약재로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뿌리를 약으로 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1회 20 내지 30g씩 물 1리터에 붓고 끓여서 2-3회 복용합니다. 이 민들레는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그런 약초이고 당뇨에도 좋고 간 기능, 시력을 좋게 해주면서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과 세로틴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 작용에 뚜렷한 효능이 있고 해서 폐암, 후두암, 간암, 위암 등 암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. 뿐만 아니라 뇌 건강이나 자양강장에도 아주 좋은 바로 민들레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